Once upon a time, in Santa Village, there was a Rudolph cat with red hood. All the fairies made laugh at him because of his disabled hind legs. Finally, it's Christmas Eve everyone has been waiting for. But heavy blizzard came to the village and no other fairies could pull Santa's sleigh. Rudolph cat, you have such a strong forelegs. Why don't you pull my sleigh? Although Rudolph cat was afraid of being laughed at, he bravely stepped forward. And his healthy forelegs showed tremendous strength. Thanks to him, Santa's sleigh ran fast through the blizzard. After that day, all the fairies loved Rudolph Cat. We thought you were just different, but you were so powerful. We're sorry, Rudolph. We love you so much.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으띠입니다. 이거 엄청 빡치고 귀엽지 않나요? 새로 구한 모자인데. 자, 오늘은 최초로 감자님들에게 이 기초 제품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선물 받은 거 쓰거나 아니면 정착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다른 거 쓰는 편인데, 이 브랜드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비플레인 이라는 브랜드인데,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도 하고 코가 빨개서 차별받았던 루돌프처럼 우리 주변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존재들한테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렇게 애동이처럼 다른 고양이들과는 조금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Merry Christmas, everyone! 아마 화해 어플을 쓰거나 피부가 예민해서 순한 것만 찾으시는 분들은 아는 브랜드일 텐데, 일단 대부분 생분해 포장재를 쓰고 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이 산호초랑 물고기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바닷속 친구들을 위협하는 성분을 배제해서 선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를 구해줘라는 캠페인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타는 배 프로펠러에 꼬리가 찢기거나 죽어가는 우리나라 고래들을 위해서 계산해달라고 서명도 하고 기부도 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저는 이 비플레인의 그 가치관이 좀 감사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부터 비플레인에서 만든 이 레드코 에디션이 판매가 되는데요. 하나를 구입하시면은 장애를 가진 강아지 고양이들 뿐만 아니라 다르다고 차별받는 분들에게 1,000원씩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쓰던 기초 제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선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겸사겸사 기부도 되니까 연말에 좀 더 뿌듯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담요스, 엄청 포근포근한 담요스, 비플레인 마케팅팀에 또 엄청난 담요 장인이 한 분 계시나 보네요. 여러분, 이거 허리에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직장인 감자들이랑 학생 감자들 다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사은품이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가랜드도 같이 줘요. 이거 걸을 데가 없으면은 거울에다가 걸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아니, 저는 후추가 다 뜯어먹네 진짜. 후추가 저걸 물어 뜯는 동안 저는 이 레드코 에디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드코 에디션은 보습 세트와 진정 정화 세트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일단 모든 제품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이맘때쯤 되면은 볼만 뻘겋게 건조해지고 여기 코랑 막 이마랑 이런 데는 기름기가 도는 복합성 피부예요. 자, 먼저 노란 보습 세트는 토너와 보습 크림이 같이 들어있어서 저처럼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개인적으로 얼굴에 기초가 무겁게 가득가득 쌓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딱 무겁지 않은 그런 크림이더라고요. 기초를 발랐을 때 막 너무 번들번들해서 베개에 다 묻고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속에서 보습이 단단하게 찬 느낌이었어요. 제가 올해 내내 스킨패드만 쓰고 다른 걸 안 발라가지고 요새 조금 땡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당기는 게 확 사라졌어요. 뭐야? 너 왜 나를 염탐해? 그리고 약산성 제품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도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 정화 세트예요. 여기에는 유명한 녹두 클렌징 라인과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시카풀 앰플, 그리고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약산성 제품인데, 보통 약산성 클렌징 폼은 세안을 해도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녹두 클렌징 폼은 딱 미끌과 뽀득의 사이였어요. 세안 후에도 완전히 건조하지 않아서 딱 좋았어요. 클렌징 오일은 화해 어플에서도 성분을 인증받았고, 롤링해주면 블랙헤드 녹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 시카풀 앰플도 좋더라고요. 약간 고양이 콧물 바르는 느낌인데, 피부가 민감할 때 진정하기도 좋고 바르고 나서도 촉촉해서 당김이 아예 없었어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시험도 통과한 제품이니까 피부에 뭐가 막 났을 때 휘뚜루마뚜루 발라주기도 좋습니다. 근데 막 기초 제품을 바꿔도 피부에 자꾸 뭐가 난다, 피부가 자꾸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베개에다가 맨날 새 수건을 갈아서 이렇게 덮고 자보세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하이, 아 큰일, 아 큰데, 아 무너진다. 그리고 이렇게 맨날 고양이들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주면 안 되죠. 집사님들도 맨날 좋은 거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나름 콜라보니까 감자님들한테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레드코 에디션을 구매한 감자님들에게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감자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이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구매한 거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그림 신청해주시면은 제가 그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비플레인에서 사은품을 더 보내주신다고 해요. 비플레인 홈페이지에 앙우정동 사진이랑 그림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셔요. 자, 여기까지 감자님들이랑 연말에 좋은 일 같이 하자고 올린 영상이었고요. 연말에는 저랑 감자님이랑 애동이랑 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